좀 고마해. 나가? 어. 아는 척 잘 안 하지, 그러고 보니까. 아는 게 있어. 제발 뭐 좀 알아. 그러니까.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뭐 초청 박사들 나오십니까, 아, 오늘? 이분은 어. 피아니스트이자 어? 교수이자 어? 부부 코칭 전문가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세 개를 다 한다고요? 아, 전력이 대단하시네요. 아는 척이 대박인데요? 그러니까. 네. 어. 아는 걸 풀어놓을 수밖에 없네. 어, 어. 성지혜 마담님 모셨습니다. 행복한 부부 관계의 비결을 전하는 부부 사랑 전도사 교수 송지희. 아, 이제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피아니스트이자 네. 교수이자 또 네. 부부 코칭을 네. 하신다고요? 네. 왜? 아, 부부 코칭은 살아야 됐기 때문에. 아.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럼 저... 남편분만 코칭하시지, 왜 이렇게. 외부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를 책을 썼더니. 네. 그게 자기들 얘기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특허 내라고, 이거는 자기들 얘기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싸웠던 그런 얘기들이 모든 가족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사는 얘기 다 똑같아. 네. 그래서 동치미 보면 다들 시원하다고 하는 이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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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오늘 다, 아, 오, 이분. 네. 아, 예. 이분 우리 개그 후배 중에 예쁘기로 소문났던 분이고. 그치, 그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미녀 개그맨 김기화. 안녕하세요. 엄마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통해 공감과 힐링을 선사하는 개그우먼 김경아. 세관 씨가 저희 동치미 나오셨었거든요. 네, 나왔었죠. 오늘 뭐 좀 나가는 데 대해서 주의사항 이런 거 얘기하셨나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남편이 양파 같은 남자잖아요. 까면 깔수록 에피소드가 아, 많은 남자이기 때문에 예. 사전에 작가님하고 이제 인터뷰할 때 그렇게 주의를 배회하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오고 가나. 그래서 안 해도 될 말을 오늘 굉장히 많이 쏟고 갈 예정입니다. 네.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네. 괘씸죄로. 어, 괘씸죄. 아, 네.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아는 분야가 나오면 좀 약간 나서게 되죠. 꼭 참고 세상에 겸손 백만 이러고 있을 순 없고 나도 모르게 나가게 되는데 부부가 살다 보면 누군가 하나는 아는 척을 하게 된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냐의 차이인데 그 이야기를 오늘 누가? 박진영 씨의 이야기로 시작했어. 역시 멋있어요. 아내의 아는 척 때문에 집을 날릴 뻔했다? 그 바야흐로 때는 2개월쯤 전이었습니다. 또 옛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 소녀시대 윤아양이 이효리 씨 집에 사는 그 예능을 집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와플 기계를 이렇게 여는 건데 거기에 세로로 붙는 그 와플 기계를 딱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와 저거 신기하다 라고 있었을 때 김지혜 씨가 이미 웃으면서 구매를 한 것이었습니다. 신기하다라고 했는데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정말로 그래서 근데 이게 한국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직구 본인이 박찬호도 아닌 것이 해외 직구를 제 카드로 던진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문물에 대한 도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지혜 씨가 그것과 더불어 와플 믹스까지도 주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오나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그런데 와플 믹스가 먼저 우리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에 쌀 한 가마니가 What is this? 쌀도 10kg를 안 샀는데 야, 통도 크지? 야, 없어요, 아니야, 없어요. 없어요, 그냥. 키로나 그램을 잘못 보고 주문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이냐? 라고 김지혜 씨도 깜짝 놀라시면서 사진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 그래서 하여튼 그게 딱 와있고 기계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4, 5일 뒤에 기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웃으면서 딸들과 만세를 부르면서 저는 와플 믹스를 뜯었죠. 자 이제 만들어 먹자고 한 바가지로 퍼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딱 갖고 왔는데 기계가 아뿔싸 이것이 110볼트짜리 것입니다. 못 먹어 바로 못 먹어. 그게 미국은 110볼트를 쓰나 봐요. 돼지 코가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쓰던 변압기 일자 요거 요게 요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돼지 코를 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김지혜 씨가 여기서 한마디 도란스가 필요하다.
변압기. 그래서 내가 먹지도 못하고 바가지를 뜯었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김지혜 씨가 어쩔 수 없이 또 살아나가는 건 귀찮아요. 바로 또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물을 조금 넣고 제가 프라이팬에 부쳐 먹었습니다. 팬케이크인 양. 어쨌든 3일 뒤 결국 그 문제 브란스가 오게 됩니다. 이제는 되겠지 하고 다 모여서 이제 다시 한번 한 바가지 벗어 이제 만들어 먹으려고 딱 껴서 딱 켰는데 어디서 굉장히 뭔가 타는 냄새가. 설마? 왜?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좀 작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용량이 결국은 전기를 꽂았더니 과부하가 걸리면서 얘가 타더라고 냄새가. 제가 가장으로서 심장과 몸 오른손으로 코드를 뽑았습니다. 아... 진짜 위험한 짓이고. 어떻게 또 바가지 뜬 건 어떻게? 그래서 바가지 뜬 것은 다시 한번 제가 프라이팬에 동그랗게 부쳐 먹게 됩니다. 어쨌든 와플을 전 부쳐 먹듯이 이렇게. 상황은 지금 이 상황까지 오다 보니 한 입맛도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오늘은 외식이다. 그래서 집 앞에 마트로 온 가족이 나가게 됩니다. 마트로 외식을? 거기 마트에 푸드코트가 있으니까 편하게 나가서 딱 먹으려고 딱 하는데 음식을 먹으러 딱 하는데 거기 가파한테 220볼트짜리 와플? 와플 기계가 쫙 파는 겁니다. 그냥 그거 살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미 이제 와서 풀린 거야. 만들어서 또 다 판 거야. 그래서 김지혜 씨는 진짜 이게 저희가 없죠. 어안이 벙벙하죠. 그래서 여보 우리 저거 삽시다. 에? 그래서 또 그 기계를 우리가 사들고 집에 오게 됩니다. 결국은 220볼트짜리로 구워 먹고 110볼트는 어떻게 할까 했더니 또 처형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집에 도란스가 있다. 우리 집으로 보내라. 그래서 진주로 보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좀 심하네요. 아내 아는 척 때문에 아니지, 집을 날릴 뻔한 그 건 아니지. 변압기가 터져서. 물론 좀 난리야지. 침소봉대가 된 면이 그럼. 있습니다만. 아 거기서 만약 지지하다가 막 더 지지겠으면 어떡하죠. 지금 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저희 남편이 요즘 이제 안 하던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자왕무시라고 계란찜 있잖아요. 그 계란찜 아주 그 부드러운 거예요. 그거를 배워갖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아침을 책임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근데 뭐가 문제냐면 찜기가 없잖아요. 찜기. 그래서 이제 찜기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찔라면은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보통 찜기에는. 그래서 이제 찜기를 요새 저희 남편이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거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처음엔 못해서 맨날 저 시키더니 재미가 들려서 그래서 탁탁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샀어요.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집에 무슨 에어컨 박스 같은 게 하나 온 거예요. 또 업소용인가 봐, 거기도.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그랬더니 우리 떡집 해?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떡집 정말 너무 큰 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게 그 가스레인지가 한 두 개쯤 돼야 거기에 이렇게 앉힐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우리 남편도 저 생리대 주문해줬는데 이거 뭐 박스를 잘못 얘기해가지고 난 몇 개 세 열 박스인데 정말 이만한 열 박스가 와서 내가 해경이 지나도 그거 써야 될 판이야 지금. 아유 여기 막 이렇게 걸레로도 닦고 그래야 될 판이야. 아까워서라도 해경 지켜오겠다. 야, 박철 씨 맞네요 이런 집안이. 아주 그냥 위로가 되겠네. 아니, 사실은 뭐 난 저만 그런 줄 알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비슷한 경우가 왜? 아 역시 좋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아는 척보다 보통 아는 척은 결혼 전에 남자들이 참 많이 하죠. 약간 나만 믿어. 오빠 믿지 뭐 이런 느낌이.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고생한 적 없나요? 제가 충분 안 했으면 아내랑 결혼을 안 했을까. 시작이 너무 잘못됐네. 너무 제가 뻥을 쳐가지고 그때 말한 것 중에 대부분은 다 이러는데 하나만 못 이뤘어요. 세계정복만 아직 못 이루고 한의학으로 세계정복을 하겠다. 그래서 29대 쫙 그런 플랜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뭔가 미래가 제가 또 이 역사 연도라든가 사람 이름을 좀 잘 외워요. 맞아. 그래서 이 사건은 말이야 1892년도에 믿어주고 연도 나오면 끝난 거거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잘난 척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게 멋있었구나. 예, 그러고 나서 이제 22년을 사니까
이제 뭔 얘기를 꺼내려면 사사늘한 눈빛으로. 난 잘난 척. 그럼 좀 조심스러워요.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이제는. 나이 잘난 척을 좀 꿰뚫어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잘난 척만 했으면 결혼도 안 하고 잘 살았을 텐데, 많이 알았어요.